다음 주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요. 다음 주 시장 예측, 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박스권 시장을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방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근데 그렇다고 전고점을 뚫을 만한 호재는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레이딩으로 샀다 팔았다 전략을 잘 짜시는 것도 지금 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뷰에는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어쨌든 고점을 더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으면 그 고점을 뚫고 가는 것도 결국은 또 유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그걸 넘어서는 호재가 뭐가 있을까? 절대 없죠. 그게 딱 최고죠. 딱히 안 보여요. 뭐 앞으로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고점을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이번 주는 흐름이 좋았지만 약간 제한적으로 보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살짝 들어오는 흐름. 네, 그러니까 KT인지를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뭐 요즘에 보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살짝 올라오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한번 편입해서 가는 전략, 이렇게 짜시는 게 지금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같이 좀 섞어서 보셔야 되고, 지금 포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포트. 포트를 어느 쪽으로 편중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야, 편중도 안 좋아. 다 가치주만 가능성 이것도 아니. 섞어서 기술적인 위치를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트 구성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한 주마다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메타버스. 네. 앞으로 아마 이 얘기도 계속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테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커질 거라고 또 보고 있고. 아까 이제 5G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참. 아직은 이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렵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또 선반영이에요. 그쵸. 그리고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5G가 받쳐줘야 돼요. 그쵸. 받쳐줘야 그 기반 안에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5G는 플랫폼입니다. 5G는 그거 자체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5G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서 사물인터넷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AI도 하고 메타버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길이니까 길이 닦여야지 뭘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는데 그 길을 닦아줄 수 있는 게 5G니까 5G 관련주도 저는 뭐 지금부터 충분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5G 시대를 살면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시기는 아직 멀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뭘 누리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선취매 관점에서는 5G 장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해서 좀 이거 포털 검색하셔서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4차 산업 관련주,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많고, 네, 올해부터 또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이 4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공언하긴 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뭔가를 많이 투자했다고는 저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투자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론을 내자면 아직은 박스권 장세에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담고, 네, 메타버스, 4차 산업 이런 키워드에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이제 전망과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3,150포인트가 돌파가 어렵다고 봐요, 이제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리포트상으로는 12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리포트는 항상 긍정적이니까요. 예, 예전에. 근데 그러길 바라지만 예전에 그 OCI 리포트 보고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왜요? 그때 60만 원 리포트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걸 봐가지고. 그렇죠. 리포트 목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잡히면 그때부터는 좀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누구나 다잘 되길 바라고. 정말 그 어떤 선의적인 표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삼성전자 잘 가면 좋죠. 근데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수급이 지금은 긍정적인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외국인의 그 심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날 또훅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높이 샀던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점을 계속 치고 가는 시장에는 그 고가를 따라잡는 그게 그쵸. 좋아요.
그죠. 예전 시장 같은. 예, 예전 시장. 작년 같은 시장.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불안하니까 눌림 매수 위주로 좀 접근하신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 뭐 나쁘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선택과 기회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노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가 된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메타버스, 뭐 메가버스로 들려요 요즘에는요.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산업군이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또 정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산업이라는 섹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네, 카메라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있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네,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문자 답장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링크 하나 답장 오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면 역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함께 성공 투자하실 분들 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최대한 네,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또 주식시장, 험난한 시장을 좀 헤쳐나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네. 가장 궁금한 거죠. 주제는 계속 안 바뀌죠. 네,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맵, 이데일리 지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도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